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문화의 신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 흔히 신기원을 이룬다는 건 뭐 새로운 기원이죠, 그죠? 신기원, 뭐 기원 이렇게 쓰기도 하고, 뭐 기원이란 말도 이제 뭐 한자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. 뭐 흔히 뭐 터기자로도 쓸 수 있어요. 사실. 기원 이래 쓸 수도 있고, 그렇죠.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그 뭐 이 영어로 말하는 에포크입니다. 새로운 시대. 그러니까 이 뭐 작은 새로움이 아니라 큰 시대, 예, 그 큰 시대적 변화를 신기원이라 합니다. 신기원.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우리가 뭐 우리 그 보통 서기 그죠? 서기 몇 년 하잖아요. 서기. 서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? 서력기원의 주말 아닙니까? 그죠? 서력기원이죠. 기원. 여러분 아시죠? 서력기원은 예수의 탄생 시기를 이제 서력기원 1년으로 이제 보는 거죠. 서기. 우리 그러면 단기 있죠. 단기. 지금은 뭐 단기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단기라는 게 있죠. 단기 몇 년이다 이랬을 때 단기. 이건 예수를 기점으로 보면 서력기원 예수. 이건 단군이죠. 단군. 우리 이제 국조잖아 조상. 그렇죠. 이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왕조의 뭐 새로운 그 시작이나 큰 왕조의 새로운 시작, 문명의 새로운 시작이나 이런 뭐 큰 기원이 있습니다. 이걸 이제 다 신기원이라고 합니다. 불교로 말하면 또 불기로 말이죠. 불려. 뭐 서기가 있으면 이제 또 불기도 있죠. 불기. 부처님 탄생을 기점으로 불기도 있죠. 자, 그러면 시대 역사가 계속되면 어떻습니까? 새로운 기원이 나올 수 있죠. 예. 새로운 기원. 기본. 새로운 기본이 나올 수 있죠? 어떻습니까? 이 새로운 기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. 새로운 기본이 신기원이죠, 신기원. 신기원이죠. 신기원. 그러면 신기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,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? 우리가 그냥 살면, 아, 서력기원이 뭐 만들어졌구나. 단기 그렇구나. 사용할 수 있어. 왕조는 왕조마다 또 이제 그 기원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만들어진 저 있는 기원 이외에 어떤 기원이 새롭게 나올 수 있어요. 그것도 만들어지기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만들기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모든 게 그런 거란 말이야. 예를 들면 말이죠. 기본이라는 게 처음 뜻이다. 기본, 어디 처음이었다. 이런 뜻이고, 처음. 기독교에 뭐, 태초에 하는 의미 있었다. 태초에. 하나님이 있었다. 태초, 이게 기본 아닙니까? 이게 기본이야. 기본. 근데 태초를 기원으로 한 신기원 없죠. 그죠? 기독교도 예수를 기원으로 하지만 태초, 하느님을 기원으로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. 왜? 이것은 기원이니까 말할 수 없는 기원이야. 하느님 기원은 없거든요. 하느님 기원은 없단 말이에요. 기원 지금 태초에 하느님이 있었다. 하느님이 태초에 마음을 만들었다. 이때 태초 기원은 없죠. 그죠?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원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뭐야. 태초는 아니야. 태초는 기원이 기원이긴 하지만은 기원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. 그 후에 뭐 다 있는 거야. 커다란 역사의 사이클 같은 게 있죠. 큰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클이 작을 수도 있어.
주기가. 이 주기가, 어떤 주기가 있는데, 클 수도 있고,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예, 기본에는. 태초에는 이제 하느님 기본은 없어. 그 이유를 아시겠죠. 예? 원래 이 시간을 따질 때, 아, 태초는 시간이면서 시간이 아니야. 근데 어쨌든 간에 태초란 말을 하면, 사실은 기본이죠. 기본을 나타나. 뭐 굳이 말하면 원기본이라 그럴까. 태하느님 기본은 원. 원래, 본래 기본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죠? 원기본이라 말할 수 있죠. 그죠? 근데 이런 말은 안 씁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냐 하면, 우리가 종래의 기본을 갖고 살아가는데, 예를 들면 오늘날과 같은 이제 문명의 21세기 거대한 그 소위 그 바이센테니얼이라 해서 2000년대를 우리가 기념했는데, 새로운 거대한 주기란 말이야. 주기인데 신기원이 나올 수 있죠. 신기원, 서기, 단기, 뭐 이제 불기, 아니다, 새로운 기원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신기원이야. 근데 이 신기원은 누가 만들겠어요? 뭐 적어도 뭐 하느님이나 뭐 성인들이 기원이 될 수 있겠죠. 그 정도의 급이 되어야 신기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이 기본을, 신기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방법이. 우리가 흔히 신기원을 뭐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신기원은 말이죠, 지금 제가 이래 있잖아요. 제 이전에 누가 신기원을 만드는 장본인이라 합시다. 그 장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. 과거의 것을 다 정지시켜야 돼.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돼. 그 다 과거야. 없어. 없는 거야. 이렇게 딱 넣어버릴 수 있어야 돼. 과거를 판단 정지를 하는 거야.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. 그게 이제 독일어는 에포케라고, 에포케. 과거를 판단 정지시키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되는 거야. 넣어버려야 내가 신기원이 될 수 있어요. 판단 정지해야, 즉 흔히 뭐 에포케해야 에포크가 된다고 그래. 에포크가 뭐야? 에포크가 신기원이야, 영어로. 이 동사야. 에포케해야 에포크가 된다.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. 과거를 판단 정지해야, 판단 정지하고 나 스스로 뭔가 사유를, 내 나만의 사유를 해야 신기원이 되는 거야. 여러분, 우리나라라고 뭐 신기원을 만들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죠.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죠. 좋은 예가 단기가 있죠. 단기. 단군기원이 있잖아. 단군기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뭐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그 과거를 일단 관로 속에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? 탁월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기원을 이룰 때 뭐 데카르트 강경 회의, 칸트 교통의 이제 비판, 헤겔 같은 변증법,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안티하는 거야. 과거를 안티. 그게 다 같은 말이야. 과거를 회의해야 되고, 과거를 비판해야 되고, 과거를 변증해야 돼. 그래야 신기원이 될 수 있는 거야. 이게 다 회의, 비판, 변증법, 이게 다 판단정지. 과거를 판단정지해야 새로운 하나의 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야. 도약. 지향을 할 수 있단 말이야. 지향. 그랬을 때 그게 그 사이클이 아주 그 주기가 사이클이 클 때 신기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철학적으로 현상학적 용어인데, 현상학적 환원을 하면 결국 신기원을 이루게 된다. 과거를 전체로 어떤 자기의 기원에 의해서 환원시켜버린단 말이야. 환원시키면서 자기가 처음이 될 수 있어야 돼. 그래야 신기원이죠. 처음이 될 수 있어요. 여러분, 어떻습니까? 문명의 신기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? 문명의 신기원. 우리가 이제 이리 신기원을 따지는데, 결국 우리 목적이 뭡니까? 문명의 신기원이죠. 우리가.
문명의 신기원. 신기원. 이게 목적이야, 사실은. 이 문명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어야, 사실은, 선진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,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, 리딩 국가. 소위, 뭐, 선진국이죠. 선진국이 될 수 있죠. 우리도 이런, 그, 과거를 판단 정지에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져야 돼요, 우리가. 파워를 갖지 않고 계속 말이죠. 뭐, 그, 기원 이루는, 남이 이루는 기원에 따라 이래 살면, 그 신기원을 못 이루는 거지. 신기원을 못 이루는 거야. 그래서 그 신기원을 이룬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. 아. 여러분, 성인이 되는 게 쉽습니까? 어렵죠, 그죠? 우리가 하느님을 설정하는 자체도 신기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설정입니다. 원기원이라고 말을 했죠. 아, 그 원래 처음에 기원이기 때문에 원기원인데, 원기원을 설정해야 다음 신기원을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원기원은 뭐, 불교적으로 말하면 거의 무에 가까워요. 무가 있어야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. 새로운. 우리가 이 세계, 이 존재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, 기원을 만들어내면서 또 어떤 기원이 또, 한 기원이 이제 끝날 수가 있잖아요.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듯이 신기원이 끝날 수 있죠. 그래서 그 신기원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. 태초에서 종말 사이에 신기원이 계속 있는 겁니다. 우리도 신기원을 만들 수 있죠. 그만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신기원을 이루는 자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? 오리지널리티라는 거예요. 이게 오리지널리티. 너 오리지널한 거야? 네가 만든 게 오리지널이야? 이래 보잖아요. 우리 말하잖아요. 오리지널리티를 가져야 신기원을 이룬 것이고. 그 오리지널리티야말로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 갖는 특권이야. 권력이야, 권력. 문화에도 권력이란 말이야. 그래서 그 우습게 보이지만 이 어느 분야든 간에 자기 오리지널리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이걸 가지려면 스스로 과거를 판단정지하고 판단정지했을 때 신기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. 이게 이제 에포크해야 에포크를 만든다. 또 그렇게 해야 오리지널리티를 갖게 된단 말이야.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권을 갖는단 말이야. 우리가 우리 문화만의 고유한 특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것이 세계에 통용이 돼야 돼. 우리가 과학, 자연과학에서 발명한 것이 세계에 통용이 돼야 돼.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까? 자잘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큰 게 있습니까? 여러분, 우리 자동차 우리가 처음 만들었습니까? 아니죠. 컴퓨터 우리가 처음 만들었습니까? 아니죠.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만든 게 있어요, 우리나라도. 어쨌든 그 한글이라는 것은, 한글을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만든 거야. 그 우리 문화가 뭐 이제 지구촌의 문화가 하나가 되고 이랬을 때 결국은 그 훈민정음 한글은 우리가 처음 만든 거야. 지금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갖는 것은 훈민정음 한글밖에 없어요, 사실은. 그런 점에서 세계적 지평에서 봤을 때 그 한글이 대단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? 금속활자, 금속활자.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보다 200년 앞섰다 하잖아요. 그게 아직 세계적 공인은 뭐 덜 된 거지만 어쨌든 그 과학적으로 이제
입증이 되어 있어요. 직지심경. 그 직지심경이라는 그 불교 경전을 우리가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어가서 찍었단 말이에요. 그게 다 나오잖아요. 과학적으로 몇 년도 찍은 거 다. 우리가 200년 빠른 거야.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 반 정도 인정하고 있죠. 지금 그죠.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중요하다고 했죠.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는 기회를 맞죠.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성경을 막 찍어내니까 기독교가 번진 거 아닙니까?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한글과 금속활자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때 내놓을 수 있는,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거야. 나머지는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. 아마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정말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나라가 많을 거예요.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한 두 개 갖고 있어요. 거기다 뭐 우리 흔히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철갑선 이제 쇠가 쇠를 가지고 배를 만든 뭐 물론 밑에는 이제 나무였지만은 어쨌든 그 위에 철갑을 씌웠다 해서 그 소위 철갑선 그게 뭐 신기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도 조금 미지수예요. 뭐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. 어쨌든 가장 확실하게 한글과 금속활자가 유력하죠. 그만큼 이제 그 우리가 신기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과거에 강력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. 뭔가 인간의 그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 중에 뭐 우리가 처음이었던 게 있는 거죠. 처음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신기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. 신기원이 왜 이루어지냐, 이래 봤을 때, 인간의 신체는 항상, 이 메타보리즘이 항상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이 갖고 있는 세포 이것도 뭐 6개월 만에 다 새롭게 다 되는 거예요. 인간의 신체가 스스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약을 먹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실 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약이 필요 없어. 그만큼 이 자연적인 그 새롭게 된 신진대사 같은 게 인간에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바탕으로 의학도 있는 거야. 그죠? 생리학이 있기 때문에 병리학이 있고 병리학이 있기 때문에 약학이 있는 거야. 그죠? 우리 몸 자체가 이 살려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. 즉, 살아있는 신체는 항상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을 요구한단 말이야. 새로운 것은 아까 얘기했을 때 과거를 안티 반하면 정의, 과거를 정의라 보면 반하죠. 정반합. 그래서 그걸 흔히 뭐 철학교 변증법으로 이야기합니다. 새로운 것과 변증법 정반합을 요구한다. 계속 새롭게 나아가려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. 거기에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철학도 새로운 철학을 요구하는 거죠. 철학도. 그래서 그 돌이켜 보면 철학에서도 뭐 서양 철학의 뭐 기원이 뭐 데카르트를 하지만 그래도 종합한 게 이제 칸트죠. 그 서양에는 더 올라가면 플라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서양이 자랑하는 게 칸트에게 요즘 니치 하이데거 이게 다 신기원을 철학에서 신기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뭐 무슨 자연과학에도 뭐 많잖아요. 요즘 자율자동차 이런 것도 미국에서 지금 활발히 개발하고 있잖아요. 그 신기원은 과거의 것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보다 나은 것,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뭐 인류의 모든 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과거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바라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신체적 이 신체라는 게 새로운 걸 요구하니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신체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. 사실은 머리라는 것도 사실 신체의 바이탈리티를 빌리는 거거든요.
머리만 따로 있으면 이게 가동이 되지 않아. 머리 속에, 머리라는 게 신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신진대사하는 힘을 통해서 머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기원을 이루는 겁니다. 사유를 하지 않으면 신기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. 우리 훈민정음만 해도 그거 만들려고 세종대왕이 정말 머리 아팠잖아요. 그 당시 지식인의 그 집현전 학자의 지식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거 아니에요. 그게 지식인이라는 게 어떨 때는 말이죠.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. 과거에 매달리기 쉽단 말이야, 지식인은. 왜? 자기 지식은 과거 책이잖아. 데이터잖아, 데이터. 요즘으로 말하면. 과거에 매달리기 쉽단 말이야, 지식인일수록. 그러나 지식인일수록 또 이제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또 과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. 이중적이죠. 과거에 매달리는 지식인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를 벗어나는 지식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지식인은 그 양가성,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식인이 아니어도 말이죠. 내가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이냐,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냐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는 힘이 있을 때 신기원을 이루는 겁니다. 특히 그 신기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분열도 통합을 이루는 것도 신기원이야. 그것도 신기원이 새롭게 만들어야 통일도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신기원을 이루는 힘을 이제 각자가 우리가 가질 때 한국 문화가 이제 미래를 향하여 약진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신기원이라는 것은 과거를 다 알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. 탁월해야 신기원을 이룰 수 있다.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신기원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현상학적인 것을 다 잘 수행했을 때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.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에포크해야 에포크가 될 수 있다. 에포크가 되면 오리지널리티를 가진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신기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